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선 영단어 1000 시즌 2. 오늘은 35일째가 되겠고요. 오늘도 최우선 순위 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예문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elet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삭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나는 deleted 삭제했다 꼬리에 d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들었고요. spam mails들을, 즉 spam mail 하면 광고성 메일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스팸 메일들을 삭제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hurr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서두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urry up, 서둘러라. 동사 원형으로 시작돼서 명령문이 되겠고요. The train, 기차가 is coming, 오고 있다. 즉, 전체적 의미는 서둘러라, 기차가 온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lack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부족 또는 결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is tired. 그는 피곤하다. 이때 tired 하면 피곤한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From 하면 뭐뭐로부터 뭐뭐 때문에, lack of 하면 뭐뭐의 부족, 즉 lack of sleep 하면 수면 부족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from lack of sleep 하면 수면 부족으로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그는 수면 부족으로 피곤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lat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지각한 또는 늦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나는 was late for, 이때 was late for 하면 어디 어디에 늦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I was late for, 나는 지각했다, 늦었다, work, 직장에, 이때 work 하면 명사로 직장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Today, 오늘,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오늘 직장에 지각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room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알파벳 OO 두 개가 이중 모음으로써 우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broom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빗자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나는 am sweeping, 이때 sweep 하면 청소하다, 특히 쓸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꼬리에 ing를 붙여서 진행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I am sweeping, 나는 청소하고 있다, 쓸고 있다, with 뭐뭐와 함께 또는 무엇을 가지고, a broom, 빗자루를 가지고,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빗자루로
청소하고 있어 또는 쓸고 있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cissor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S 발음들은 S가 아니라 Z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가위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se e scissors 가위는 are sharp. 이때 sharp 하면 날카로운 또는 잘 드는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이 가위는 잘 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raw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dr 발음이 drew 그래서 draw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서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t is, 그것은 있다, in 어디 어디 안에, the top drawer. 이때 the top drawer 하면 맨위 서랍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그것은 맨 윗서랍에 있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iv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Han River 이때 한 river 하면 한강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한강은 has 가지고 있다. many 많은 bridges 이때 bridge 하면 다리 또는 교량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한강은 여러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 여러 개의 교량을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atro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TR 발음이 true 그래서 patro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순찰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police car 경찰차가 is on patrol. 이때 on patrol 하면 순찰 중인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is on patrol 하면 순찰 중이다. 즉, 전체적 의미는 경찰차가 순찰 중이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r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역시 dr 발음이 drew 그래서 dr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형용사, 뜻은 건조한 또는 마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air 하면 공기가 is too. 이때 too 하면 너무 dry, 건조하다. 즉, 전체적 의미는 공기가 너무 건조해 또는 공기가 너무 메마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삭제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delet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서두르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Hurry, hurry, hurr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부족 또는 결핍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lack, lack, lack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지각한 또는 늦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late, late, lat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빗자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broom, broom, broom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가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scissors, scissors, scissor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서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drawer, drawer, draw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river, river, riv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순찰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patrol, patrol, patro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건조한 또는 마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dry, dry, dr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나는 스팸 메일들을 삭제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deleted spam mails. I deleted spam mails. I deleted spam mails. 다음 문장은요, 서둘러라, 기차가 온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urry up, the train is coming. Hurry up. The train is coming. Hurry up, the train is coming. 이번 문장은요, 그는 수면 부족으로 피곤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is tired from lack of sleep. He is tired from lack of sleep. He is tired from lack of sleep. 다음 문장은요. 나는 오늘 직장에 지각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was late for work today. I was late for work today. I was late for work today. 이번 문장은요, 나는 빗자루로 청소하고 있어, 쓸고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am sweeping with a broom. I am sweeping with a broom. I am sweeping with a broom. 다음 문장은요, 이 가위는 잘 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se scissors are sharp.
These scissors are sharp. These scissors are sharp. 이번 문장은요. 그것은 맨 윗서랍에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t is in the top drawer. It is in the top drawer. It is in the top drawer. 다음 문장은요. 한강은 여러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Han River has many bridges. The Han River has many bridges. 이번 문장은요. 경찰차가 순찰 중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police car is on patrol. The police car is on patrol. The police car is on patrol. 다음 문장은요. 공기가 너무 건조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air is too dry. The air is too dry. The air is too dry.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